군사정권 시절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한 씨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씨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화성 경찰서에서 근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상형 기자입니다. 그래서 얼굴 씌워놓고 가재만 말리지 않게 물만 조금씩 뿌려주면 가재가 착 달라붙어서 호흡을 못하게 하는 고문이지.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청년들을 고문했던 이근한 씨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화성경찰서에 근무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화성경찰서에는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가 근무했다고 그러죠. 확인하셨습니까? 당시 수사에 참여한 기록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85년 3월부터 1989년 3월까지 1차에서 8차 화성 사건 발생 기간 이 씨가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근한 씨가 그 경찰 내부에 고문 기술을 전수해 줬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용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5명이 고문 등 강압수사 후유증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전기고문, 물고문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8차 사건으로 20년 수감 생활을 한 윤 씨도 경찰이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뛰기를 시켜 허위 자백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